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은 렌트카를 미리 안 하셔가지고 지금 차를 못 구해서 버스로 내려오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라도 8월 15일 일본 추석이 낀 날 일본 본토 쪽이나 대마도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조금 정말 한 몇 달 전에 빨리 렌트카를 예약을 하셔야지 예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본토에서 오는 이제 그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이쪽에서도 대마도는 차가 없어서 너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렌트카를 미리 예약을 해서 움직이거든요. 뭐 산소를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국 차를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예약 문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 6개월 전, 7개월 전은 후다하거든요. 토요코인호텔도 마찬가지로 뭐 1년 전부터도 예약이 들어가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은 꼭 대마도 쪽 아니더라도 일본 본토 가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 산악회 팀들을 데리고 8월 15일날 후지산을 등반한 적이 있는데 산악회 분들 오시면 저녁에 뭐 후지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수련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뭐 그 도쿄 그 넓은 곳에 아무군데도 술집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. 그래서 수소문에서 우리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. 그것도 사정 부탁을 해서 한 3시간만 문을 열어서 저희가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. 그 정도로 큰 대도시들도 노는 가게들이 많습니다. 큰 명절이다 보니까. 지금 근데 저희는 8월 뭐 13, 14, 15, 뭐 광복절 이렇게 연휴 껴서 제일 많이들 관광 오시고 움직이실 때죠. TRA 잠깐 쇼핑할 게 있어서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. 어떤 그 신상품 옷들이 출하됐는지 사지는 않고 입어만 볼게요 좀 하고로 치는데? 세일한데? 사래 이거 어때? 근데 또 그렇게 오신다 그거 이쁘고 이름은 또 너무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? 내하기 신나시다. 가격 내놨습니다. 춥지 않나? 이런 거 누구 있는데, 이거? 1390에. 면신입니다. 이거 봐봐. 나 이거 보면서 샀잖아, 이 집에서. 어? 그분이 또 오신다. 여기가 대마도 패션의 본고장이야. 대마도의 모든 패션이 이 집에서 나오게 돼요? 모든 게 여기서 나와. 이거 뭐 환장하는 거 아니야. 이런 패션 이 시골에서 어디서 있을 수가 없는 패션 죽이지 않아? 이 모자 어쩔게요? 우리 할머니들의 꿈이잖아. 이 레이스 이 색깔 죽이지 않나? 겉보기 하면 죽인다. 내가 그때부터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딸망딸망했는데 세일한다 10% 근데 좀 기다려야 안 되겠나? 50% 세일. 어떤 거? 이쁘지 않나? 진짜 이쁘지 않나? 얼마야? 이거 진짜 이쁜데? 2090원인데 10 나는데? 어쩔 거고. 얘는 데려가야 되지 않겠나? 이거 사야 돼. 얘는 안 사면 손해야. 까만도 있다. 미치겠네. 또 모자신이 오셨다.
같은 게 있어. 근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크다. 나 그 사이즈가 아닌데. 원래 프리 사이즈니까 사이즈 속인데. 옷이랑 지출을 많이 했다. 근데 이쁘지? 이 집이 은근히 이쁜 게 많더라고. 그리고 이불도 지금 굉장히 작은데. 나를 멈춰. 지금 이제 열을 되게 참아야 들어가고 있는데, 제가 싼 데도 세일하더라고요. 그 고무만 끼고, 이런 거. 사놓을까? 이런 것도 있겠네. 내년 여름에 또 살까? 또 사가지고 재놔야 되니까. 뭐야, 민마셔. 이런 천 있잖아. 봐봐. 차랑차랑하게 차가워. 너무 좋아. 응? 499엔 1회밖에 안 하는데. 이 베개 커버도 시원한 게 너무 좋아. 냉, 일어나. 오! 여기 또 모자가 있네. 하진 않아요. 써보기만 할게요. 아, 이거는 밭에 일하러 가는 거네. 저 모자. 내가 며칠 있다가 와서 50% 세일하면 살게. 지금 10%까지 내려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30%. 그 다음에 50%까지. 근데 그때는 여름이 지나서 추울려나? 안타깝네. 이놈의 재롱씨.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와야 돼. 이 패션이 보면 저것도 이런 거 너무 좋은데? 이 너무 편하지 않겠어? 이게 후크도 없이 얇고 얼마야? 이거 당긴다 또. 얼마지? 1298에 만 원이 넘네? 시켜야지. 얘들은 세일 안 할 건데. 너무 편하지 않아? 어? 이거 유니클로에서도 이런 거 나오는데, 유니클로 비싸거든? 오! 너무 좋지 않아? 패드도 안으로 말릴 것 같지 않아? 너무 좋지 않아요? 여러분, 오셔서 사가세요. 내가 도쿄에서도 많이 봤는데, 여기 질이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, 유카타 있잖아. 유카타가 세일을 하고 있는데, 이거 이쁘지 않아? 이런 거 3% 세일하거든? 사서 지금 오늘 우리 손님 중에도 딸내미 두 명 데리고 온 손님 있잖아. 그 딸내미는 이렇게 입고 이 신발 신고 그러면 이쁠 것 같지 않아? 어? 딸내미 둘이 키도 크고 훨씬 이쁘던데. 이렇게 입어가지고 사진 찍고,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, 이 남자 옷이잖아. 이렇게 세트로. 지금 세일해. 다. 이렇게 해서 바지 입고. 이건 너무 하와이급이야. 좋지 않아? 이렇게 한 번에 사진 찍고 이러면 이쁠 것 같지. 우리 민숙에 요거 한 두 번이나 몇 번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빌려드리자. 다 유카타 입고 싶어. 990에. 시원해. 시원해. 춥다. 추워. 이거. 냉감이 피부에 되는 그런 이불이에요. 마음이 별로고. 나중에 이거 다 세일해. 이것보다는 이게 좋아. 찹찹해. 귀엽고 귀지. 이거 노랑인데? 어머! 야, 오늘 내 옷이랑 세트지 않아? 이거는 사야 해. 990에. 이 지금, 오늘 이렇게 몇 분이야? 이게 돈
돈을 벌어야 여기 있는 물건을 싹쓸이를 해버릴 거야. 내가 다 사버릴 거야. 지금부터 간단히 말하자. 와, 공항 렌트카. 국회의 호텔 공항 렌트카. 그 있잖아, 내 마마 친구. 거기 렌트카. 끝까지 왔네. 마마 차들. 오, 공항이 왔다. 공항이. 안녕하세요. 하와이 드시네. 와, 차들 많지? 억수로 그 교통량이 많아졌지. 멋지네. 오, 얘, 이 차는 뭐야?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? 라이트가 여기 없어. 없는 것 같은데. 쇼핑은 아이쇼핑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신도시로 향해 보겠습니다.